주실 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사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동부에서 글로벌카에서 하고 있는 플래티넘 에이전트 노은혜입니다. 조만간에 저희 꽉찬 무대에서 하고 싶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우리 저희 그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사진에 누가 올리셨는지,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뭘 느꼈냐면은, 뭐 사죄하는 모습 비슷해, 이렇게 어떤 보면. 혼나는 것 같아. 근데 어제가 추국 들어오는 날이잖아요. 우리만 벌어서 미안합니다 하는 것 같았고, 밑에 그 들으러 오신 분들은 아직 주급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만 너무 많이 벌어서 미안합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아래에 어디에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고, 리더로서 이끌어 가실 거고, 어떤 애씀도 아끼지 않을 거라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게 시크릿의 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그 파워풀한 또는 우뚝 서신 그 리더님들이 새로 시작하시는 파트너 사장님을 위해서 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만 따라오면 우리는 끝까지 해낼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모습, 이게 시크릿의 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는 제 파트너 유지민 사장님이 하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부득이 유지민 사장님께서 플랜 B를 찾아가셨어요. 플랜 A는 시크릿이고 플랜 B, 물론 이제 플랜 A로 성공을 하실 건데, 잠깐 직장을 들어가셔가지고 갑자기 제가 땜빵으로 올라왔는데, 오늘 아마 1시 반쯤에 연락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자를 만들라고 두서없이 진행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건 시크릿의 비전인데, 첫 장에서 보셨던 게 아마 시크릿 전체의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비전을 보고 저는 지금 이 시크릿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 벌러 모였죠. 돈. 네. 누구든 그래요. 뭐 돈이 인생의 다냐. 근데 저는 그래요. 다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돈으로 목숨도 살 수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잖아요. 돈으로 살아있어요. 연명하고. 누구는 돈 때문에 자살해요. 그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희노애락이 생기고. 그래서 돈은 다 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슬픈 얘기인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모인 이유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돈이 다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돈 버는 방법이 10가지가 있다라고, 물론 이제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얘기를 합니다. 뭐 인터넷에서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번다,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번다,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는 좀 소소해요. 소소한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거. 감사해요. 몇 분에 시작했죠? 45분에 시작했나? 지금 4분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없다고 생각하라. 충동구매를 지키는 신용카드 대신 직불형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충분하다. 이게 돈 버는 방법이래요. 째째하죠, 좀. 직불카드를 가지고 다니라는 거는, 직불카드에 약간의 잔고를 넣어뒀다가 누군가 같이 밥을 먹고 냈는데 난 잔고가 부족해서 안 되네. 옆 사람이 얘기해요. 이렇게 째째하게 돈을 벌어야 된대요. 우리가 이렇게 째째하게 돈 벌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많이 부자 되어가려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여러 가지 준비했던 것도 있는데, 이렇게 째째한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수입이 생기면 일단 저축한다. 투자 소비가 미덕이라지만 부자들은 소비보다 전략과 저축을 먼저 한다. 부자들은요, 소비를 해도 남아있는 돈이 있어요. 서민들이
쓰고 나면 모을 돈이 없을 뿐이지 부자들은 쓰고도 남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저축을 안 해요. 그냥 집에 쌓아놔요. 그게 뭐 저축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쌓아놓고 수입이 생기면 일단 저축한다. 아마 지금 우리 근처에서 주변에서 월급 타가지고 돈을 적금을 넣거나 어떤 걸 해서 부자 된 사람 본 적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건 부자가 아니라 그냥 조금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밖에서는 취업이 생기면 일단 저축부터 하래요. 그러니까 직불카드에 잔고 조금 넣고 나가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주식 투자는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하라. 당장 돈이 보인다고 남의 돈을 빌려 무리하다는 여유자금으로 유량주를 사 장기 투자한다. 무리했다간 망하기 쉽고 여유자금으로 우량주를 사는 걸 누구든지 해요. 근데 요즘은 주식시장도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 주식에서 부자 된 사람 보셨어요? 아니요. 부자 된 사람 없어요. 돈을 잃어서 울고불고 싸웠던 사람들도 많고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도 많은데 부자 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게 세 번째로 나온 부자 되는 방법이래요. 네 번째, 일확천금을 노리는 섣부른 투자는 금물, 부동산 경기. 글쎄, 오늘 잠깐 저희 스폰서님하고 타고 오면서 아파트 분양 받으신 게 5년 전에 받은 게 분양가보다 6천만 원이 떨어졌대요. 이게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가요? 그냥 부동산은 이제 내가 주거하는, 사는 집, 살 집이 아니라 내가 그냥 주거하는 집인 거예요. 투자의 가치는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노려서도 안 되지만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 갖고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렇다면 일확천금을 노리는 섣부름 투자. 뭐 투기도 있고 뭐 요즘 많이 나오는 뭐 코인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로또를 사기도 하고 로또를 주로 많이 사는 사람이 1년 평균 사는 로또 금액을 보니까 많이 사는 사람은 보통 한 380만 원 정도 산대요. 그리고 적게 사는 사람은 한 120만 원 정도 산대요. 그래야 확률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돈은 얼마예요?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년에. 근데 그래도 로또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는 마장동에 가서 말꼬리 잡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주로 해요. 이게 돈 버는 일이에요. 최고의 재테크는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 것. 이건 참 좋아요.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 것. 근데 자기 개발에 힘쓰고 자녀 사교육비의 절반이라도 자기 개발 비용으로 적성에 맞는 일을 뭔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라는 건데 예체능을 시키라는 일이겠죠. 근데 이걸 해놨는데 결국은 누군가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이 또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많은 것들을 내 재능을 개발해서 나 혼자 해가지고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 재능을 누군가 알고 사줘야 되는데 그런 재능을 사줄 수 있는 요즘 경기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불경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재능을 또는 안타깝지만 운동하셨던 분들을 보면 연령대가 있어요. 몇 살이 되면 운동을 그만둬야 되고 또는 재능을 살려서 연예인이 됐는데 나이가 들면은 광고 수익이 줄어들어요. 안 들어와요. 그리고 스카웃도 안 들어오고 또는 뭐 오디션에 자꾸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내 개발을 위해서 투자했는데 결국은 또 이게 부자 되는 거냐. 근데 이 사람들은 밖에선 부자 되는 거라고 자기 몸값을 올리라고 해요. 근데 몸값을 올려서 부자 된 사람 또 우리는 못 봤어요. 이런 것들이 현실이거든요. 소박하게 살고 빚지지 말자.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 빚만 안 지고 살아도 그냥 살만하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대략 한 75쯤 됐을 때 죽는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얘기가 통해요. 근데 지금은 보통 50에서 55세쯤에 퇴직하고 나면은 살아야 되는 게 100살까지 45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빚만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70, 80 넘어가면은 우리의 몸이 고장나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질병에 시달리는데 그 질병에 시달리는 것들은 빚이 없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나는 빚을 안 졌지만 내 몸이 아픔으로써 내 자녀 또는 누군가 내 친인척한테 빚을 지게 만드는 일 또는 뭔가 상당히 많은 돈을 쓰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소박하게 살고 빚만 안 줘도 부자 된다는 얘기도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다. 이건 더더욱 웃기는 게 우리가 돈 부자, 지금 부자 되는 10가지인데 이건 죽어야 부자 돼요. 생명보험은 내가 죽어야 3억을 타요. 근데 내가 죽으면 뭐 하냐고. 그건 내가 부자 되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3억 갖고 요즘 생명보험이 또 이렇게 많이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보험 이 전산통합이 안 돼가지고 보험계 전산통합이 안 돼서 5개 회사의 보험을 3억짜리를 빌면 내가 주면 15억 정도를 탄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금융상품 전산통합이 되면서 보험을 10개를 들어도 통합처리해가지고 평균치를 내서줍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던 모든 5개 보험에서 다 받는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 보장성 보입에 가입한다. 이건 아마 부자되기보다는 그냥 아팠을 때 최소한 내 질병이라도 치료를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도 부자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눈이 자꾸 허공으로 봐요. 저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건강만큼 큰 자산은 없다. 그렇지. 뭐 내 몸뚱아리가 재산이라고 하는데 몸뚱아리 하나 갖고 나 혼자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결국은 이거는 노동수익에 불과한 이런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노동수익을 해가지고 부자가 된다는 건 결국은 내가 병들어서 아플 땐 그 재밌는 얘기가 있죠. 하느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돈이 많이 벌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그 돈을 자기 병치지 않는 데 다 쓰고 죽었대요. 그냥. 그러니까는 몸뚱아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누구한테나 피해는 주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정도. 그래서 이것도 부자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조금 슬픈 얘기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뭐 좋은 얘기인데, 가정의 화목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살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가정을 만들라. 이게 부자 되는 언어 같지는 않죠. 그냥,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누군가 가족이 있다는 걸 만들어가는 거지,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밖에선 부자 되는 거라고 하지만, 부자는 아닌 것 같고, 뭐, 가정이 화목한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가정이 화목하면 부자로 사나요, 다? 저희 식구 다섯 명인데, 자녀가 셋이고, 저는 부인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섯 명이 사는데, 화목한데,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게 맞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 같고, 그 다음에,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지 말고, 돈 보기를 황금같이 하라. 밑에 있는 말이 너무 재밌어요. 지갑을 열 때마다 꼭 필요한 지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한다. 친구들하고 또는 부부 동반에서 회식하러 갔어요. 돈 내려갈 때쯤 되면 신발품 묶고 있는 사람들 있죠. 나가다 눈치 많이 걸려서 괜히 넘어지고. 어떤 남자들은 좀 돈을 잘 쓰니까 나가려고 하면은 부인이 딱 허리 딱 잡아요. 가만히 있어. 아니, 나 화장실 가려고. 끝나고 가. 이게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돈 보기를 황금 같이 하라. 뭐, 좋은데, 지갑을 열 때마다 꼭 필요한 지출인지, 물론, 과소비 억제하는 건 좋지만, 지금 열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부자를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아마 시대적으로도 안 맞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어휘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금요일날 여기 모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인 이 시크릿의 비전은 돈이 되는 것인가? 그러면 뭔 어떤 비전을 보고 갈 것이냐 우리가. 근데 시크릿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비전들을 많이 제시하셨고 들으셨고 또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시크릿을 처음 딱 만나고 비전이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 비전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10가지는 이제 이거예요. 내 돈 쬐끔 쓰고 네 돈 많이 써. 이게 내가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우리 시크릿 하는 우리 시크릿 에이전트 시크릿 사업자 정도는 이렇게 살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시크릿의 비전을 저는 발견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두서없지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2017년 5월 14일 날 2시에 시크릿을 말리려고 우리 아내를 다단계로부터 빼내려고 제가 KTNG 빌딩 2시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이유를 알아야 말릴 테니까. 근데 한 시간을 들으면서 제가 뚜껑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진작 얘기하지. 근데 그것도 아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시간 들으면서 시크릿을 그때 발견하고 5월 14일 날 강의 듣고 5월 19일 날 원데이 가고 5월 25, 26일 날 1박 2일 가고 6월 9일 날 부산 백스코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원데이하고 1박 2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저는 시크릿의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비전을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크릿 사업이 완전 생무자본 노 버닝, 노 잉크, 노 도움, 노 현질 22억어치 골드애플로 100억을 벌었다. 근데 여기 5배 정도밖에 안 돼. 22억 투자하고 이게 골드애플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22억 투자해서 100억을 벌었대요. 5배 정도 되는 수익을 냈으면 굉장히 수익을 잘 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시크릿은 어때요? 평생 200만원 투자해 월 15만원만 쓰면 100억을 벌 수 있는 사업이라는 비전을 저는 봤어요. 그리고 저는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확신을 받을 수 있는 저에 대한 비전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우리한테 화장품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 회사를 창업하고 어떤 전략적인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던 이분이 저한테 비전이고 그리고 회사를 만들고 이 사업을 직구로 다이렉트 사업으로 만들어준 배트라는 이분이 저는 비전이었었어요. 저는 대단하다고 이분 그 동영상을 한 3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해요.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이 사람한테 본부장 부사장급을 줬다라는 거는 합리적인 일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중요한 건 이걸 한국에 들여와서 한국에서 성공을 시키고 성장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분들 중에도 아마 상당히 많은 그 성공자들이 이 시크릿을 떠나가는 걸 봤는데 이분은 꿋꿋이 이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고 저는 이분이 대단하다고 본 게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땅덩이가 넓어서 시스템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전 세계 네트워크는 기술에 의해서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만듭니다. 종주국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일본 사업자가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 가는데 시크릿만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한국에 왔지만 우리 시스템, 코리아 시스템을 전 세계에 깔면서 우리가 일본 사업자로 가고 있는 게 이 시크릿의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비전 얼마나 이분들이 정의자 스폰서님이 엄청난 일을 해내셨으면 이런 상도 받으셨겠어요. 시크릿의 심장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 심장이라는 칭호를 주셨고 이런 것들을 칭호를 주면서 존경하고 서로 섬기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분들이 저한테는 사실 비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크릿의 비전이라고 당연히 이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이제 이분들은 제가 먼저 하신 성공자들로서 비전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팩트를 보고 늘 성공자를 우리랑 같이 호흡하면서 대화를 하고 우리가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서 같이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비전 이분이죠. 우리랑 같이 늘 호흡하고 있어요.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때로는 땀도 닦고 커피도 마시면서 또 농담도 하고 근데 이런 분들이 성공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네트워크 밖에 나가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는데 성공한 사람이 나하고 같이 옆에서 같은 좌석에 앉아서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비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분들 근데 제가 사진을 왜 이렇게 뒀는지 조금 있으면 이제 이유가 나와요. 더 좋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분들 사이를 딴 걸 못 느꼈더라고요. 이번 이런 분들이 우리들의 비전이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크릿의 비전을 여기다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하진 사장님 사진을 정장 입은 사진 찾다가 없어서 나머지 세 분은 그냥 의문의 3편을 당했어요. 의문의 2편을 당한 거예요. 전부 다 바꿨습니다. 정장 입은 사진에서 이분 그리고 제가 이 비전팀에서 희망을 갖고 늘 꿈을 키울 수 있는 저도 나이가 좀 있는데 아직도 꿈을 키울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회를 그리고 방법론을 제시해 주시는 우리 비전팀의 수장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우리들의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 글로벌 비즈니스, 뭐 원코드, 선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듣는 비전이고 제가 느꼈던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제 비전이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비전을 가지고 내 걸 만들어야 돼요. 이제 나도 돈을 벌고 나도 그 비전을 보고 있는 성공자들처럼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철새가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철새들이 날아갈 수 있는지를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칩을 박아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면서 연구하는 결과인데 이 기러기들이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보면 날개 지점보다 달라요. 날개 위치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수만 킬로를 날아가는데 수만 킬로를 날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들만의 공동 문화가 긍정, 리더, 협동 또 나머지도 있는데 세 가지 저는 시크릿을 함축시키고 싶어요. 긍정은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철새들이 가기 전에 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맨날 며칠을 먹기만 합니다. 먹을 때 내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몇만 킬로를 날아가서 도착할 때까지 소리가 똑같답니다. 긍정의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 먹을 때 행복감처럼 날아가면서도 행복감을 느끼는 긍정의 마인드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시크릿 에이전트로서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리더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데 맨 앞에 있는 기러기는 엄청나게 많은 공기의 저항을 받아요. 그 공기의 저항을 뒤에 있는 철새들이 약하게 받으면서 날개짓으로 날아가는데 이 리더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먼저 날아갑니다. 그리고 V대형을 만들고 어느 정도 가다가 보면은 뒤에 있던 어떤 기러기가 얘기 안 했는데 앞으로 튀어 올라가 나가요. 나가서 그 기러기가 내가 좀 힘이 있을 것 같아 지금쯤. 그럼 그 기러기가 V대열 맨 앞에 가가지고 공기의 저항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이런 리더의 역할, 리더가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안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이 시크릿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협동.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철새가 날아가다가 예를 들어서 한 마리가 병들거나 또는 포수에 의해서 총을 막 떨어지면 한 마리가 떨어지면 두 마리가 같이 내려옵니다. 절대적으로 철새들은 V대형이 아니면 안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같이 내려와서 그 철새가 그 새가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날아갈 수 있을 때 V대형으로 세 마리가 같이 가는데 그러지 않고 그 철새가 총각의 철새가 기력을 내서 죽으면 나머지 두 마리는 다음 대형이 올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기다리다가 안 오면 못 만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협동심. 내가 쳐져서 밑에서 힘들어하는 파트너들을 내가 챙길 의무도 있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팀의 어떤 조직의 힘에 나도 이끌려가고 있다는 아는 협동.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이 시크릿의 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그 시크릿 사업을 하면서 정의자 스폰서님의 그 말씀이 저는 늘 그 귀를 때려요. 인성 좋은 사람,
인성 좋은 사람, 인성 좋은 사람. 이런 분들이 저는 세 가지 마음을 갖고 있을 거고, 우리는 이런 좋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서 우리 다 함께 성공시나 시크릿이 될 때까지 함께하는 에이전트 되겠습니다. 두 성 말씀 드립니다.